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제 오전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룻기서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1장, 2장까지 하고 3, 4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분이 계실까 봐 3, 4장은 거의 같이 이렇게 주제가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다뤄서 룻기서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 믿음을 화합해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체득하시고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룻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빈 마음을 허락하시되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지금 울림이 있어서 앞에가 지금 안 들리고 뒤는 아마 좋으실 것 같은데 조금 좀 조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에코 아마 뒤에 스피커를 틀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하는 분들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원망을 받는데 우리 방송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장로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죠. 어제 아침에 주민호 목사님께서 한 장로님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저분을 반드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 하는 음성을 듣고 십자가 밑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호소하기를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앉아있는데 앞부분에 제가 생각할 땐 부부 같아요. 목사님께서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옆에 있는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순간 그 여집사님의 눈빛을 제가 봤는데 이 원수 덩어리인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 아니 가정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제 그냥 뒤에서 보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심정이고 우리 남편과 함께 정말 복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아마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지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큰일 났습니다. 예. 위에 장로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앞에서는 지금 안 들리고 뒤에가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지금 들리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손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전혀 안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일단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예. 또 우리 찬양을 주신 우리 아까 그 기타하고 소프라노 하신 분이 부부신가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이거. 근데 다음 시간이 우리 김광민 장로님 시간이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도 괜찮겠습니까? 예. 30분도 괜찮겠어요? 예.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4장의 제목을 제가 안식일 복음적 사역과 세계라고 정했습니다. 안식일 복음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이건 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도 강제로 주실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신앙과 삶을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3장과 4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라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이 죽는 어제의 옛사람이 오늘 또 죽는 경험이 날마다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를 입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3장과 4장은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룻이 평생 이삭만 줍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안식일 복음적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줍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열망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제목을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람 사는 분들이 이제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나달줍는 자에서 마음껏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장,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행복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장은 나오미가 홀로 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3장과 4장인데 이 3장 첫 부분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내 안식할 곳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중에서도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에게 결혼할 곳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룻기서 3장은 복된 신앙이 오직 주님과 맺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1의 비결이고 제1의 비밀인 것입니다. 잠깐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룻기서 3장의 주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작전을 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러나 아주 현명하게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전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무모하고 무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밤에 그냥 다짜고짜 청혼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놀라기는 했지만은 그가 놀란 것은 룻이 젊은이를 쫓지 않고 자기와 같은 연로한 자에게 청혼하였다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룻이 자기 밤에 찾아와서 무례하게 청혼한 것에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연소한 자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 같은 자를 찾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보아스가 상당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전혀 매력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가면 내 일생은 망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리타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놀란 것처럼 오늘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룻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고 그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기업물을 자에 책임을 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결혼하겠노라고 룻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포기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안심시키면서 그녀를 돌려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면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룻의 자루에 가득 담아서 자신의 결심이 진심임을 보증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삶으로 한순간에 변화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 귀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한 원칙입니다. 3장을 읽다 보면 나오미와 룻이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오미는 작전을 지시하고 룻은 그대로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사실 이들이 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비결이나 묘책이나 다른 수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나오미의 작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럽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결혼 작전의 근거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고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룻기서에 이 단어가 원어에 2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작전을 펼쳤는데 그 작전이 자기의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와 레위기서 25장 23절로 34절, 47절로 55절에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난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토지를 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위한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가문의 기업의 땅을 사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누구도 혹시 실수나 부득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남의 손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런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판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고 그것이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회복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년째가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무조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는 결혼한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 미망인을
죽은 자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취하여 결혼을 함으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친족이므로 책임을 져달라고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룻기 3장의 내용은 무슨 황당한 연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신앙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롯의 기업물을 자가 되니 그에게 청혼하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제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나오미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롯이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오미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 룻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도록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나오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복된 고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마련해 놓으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이삭 줍는 현실 속에서도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이 결코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직감적으로 나오미는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보아스가 그때 마침 룻이 있는 밭에 나타나 룻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귀중하고 복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모르면 복된 신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룻이 나오미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아는 나오미가 없었다면 어떻게 룻이 존재할 수 있고 믿음의 여인,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새기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과거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배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 당신이 베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과 언약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언약과 약속에 깊이 심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복된 여인, 복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 주민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희망이 없는 감방에 갇힌 사형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 매료되어 빠졌을 때에 그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처럼 생명을 잃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느도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요 용기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언약과 약속에 의지하여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요즘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의 원칙을 성경에서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연속극에서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의 원칙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그 원칙을 따라 살면서 신앙하는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이고 나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오늘 아침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매여 있는 이건 아닌 것입니다. 복된 신앙, 나오미와 롯의 후예다운 후예가 되기 위원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묻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나오미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자에게 성취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김치국부터 마시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잔뜩 싸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룩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김치국 먹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받침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가면 주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명예로운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참으로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건 아주 명예로운 행위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뻔뻔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이런 행위는 나무랄 만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정말 칭찬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차별 없이 다 내게로 와라. 믿고 주님께 나가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주장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룻의 태도입니다. 이 사실 룻은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나 특히 약속과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혹시 모르겠어요. 10년 있는 동안에 나오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모압 땅에서 기억한다?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무지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된 여인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근데 룻의 태도에서 우리가 또 하나 혹시 언약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 할지라도 언약과 약속을 알고 있는 네? 지혜롭게 신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저나 주민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면 그냥 집에 가서 연구해서 틀린가 맞는가 따지고 믿겠다가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주 목사님과 저는 거의 30년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나 틀리나 공부하려면 한 30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지혜롭게 믿으십시오. 약속을 알고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맞다라고 믿으시면 즉시로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의 태도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3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 룻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여러분 재밌는 것은 룻기서 읽어보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네?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표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오미는 구약 교회를 표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룻은 신약 교회를 표현할 수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유심히 보세요. 사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똘똘 뭉쳐진 말씀입니다. 직접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되지 않았느냐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신앙으로 복된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깊이 탐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내가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지키거나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목사님의 고백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리라고 믿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뭐 음식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는 뭐 제사 제도를 관한 의식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 된다고 하는 신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구원과 뭐 대단히 관계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3000년,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진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양잡아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 언약 가운데 특별히 모든 구약의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커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과 예수의 신앙이 그토록 중요하고 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전부다, 다른 건 다 쓸데없고 해롭다고 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순종하는 여인으로 바른 신앙, 복된 신앙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은혜를 주는 삶, 은혜의 삶이었긴 하지만 또 하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오미는 언약에 충실한 신앙을 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순종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당신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룻은 두 가지를 권함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디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구약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보아스에게 뭐하라? 시집가라.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구약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 머물라,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치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친밀하게 그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쥐고 있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너무나 치밀하고 약속에 근거한 거라 할지라도 모든 키는 보아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장까지 보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이 곧 우리가 지금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불행한 인생, 이 땅에서 소망을 잃은 모든 인생들은 예수께로 나와야만 참된 삶과 힘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아,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악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과감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걱정할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누구나 주께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실천함으로 복된 사람들이 된 이야기로 많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제가 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온 자가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면서 안식일 복음의 세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안식일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 거대한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10시 3분인데 우리 장로님 한 5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하우링 때문에 한 5분이 늦어졌어요. 장로님이 이따가 점심시간이니까 한 10분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기이하고 놀랍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방녀인 룻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된 민족인데, 모한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믿음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아, 이거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룻만 그렇습니까? 다말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말이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죠. 자기 시아버지와 내통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네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 다말, 룻,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와요. 이 여인들은 다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표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는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을 그 족보 속에도 표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여인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야, 조상이 되도록 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보아스가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표상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 우선권을 가진 그 친족은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곳에서 사단이요 그러더라고요. 사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굴 뭘까요? 아담. 아담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이건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책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 율법은 모함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어요. 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절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라기보다도 두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의 행위와 행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족 가까운 더 가까운 친족은 나는 못하겠다 하고 물리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작은 믿음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인을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하늘에 가서 그 룻이 그 후예들을 바라볼 때의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선 자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가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나를 굴복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나에게 옷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에 위대하고 거대한 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크게 품는다고 거대한 사람이 되거나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루는 룻의 믿음의 후예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제가 룻의 후예, 나오미 후예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이루는 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며 룻기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온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 또한 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들어서 주의 귀한 사역의 이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